37에서 공구이 시작하겠습니다. 지급제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삼치, 레몬, 깻잎, 소금, 무, 우엉, 식용유, 식초, 다시마, 진간장, 설탕, 청주, 흰, 참깨, 새꼬챙이, 맛술입니다. 요구사항 보시면 삼치는 3장 뜨기 한 후 소금을 뿌려 10분에서 20분 후 씻고 꼬챙이에 끼워 구우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 삼치는 3장 뜨기, 양쪽 살 2장, 뼈 1장을 얘기해서 3장 뜨기라고 하거든요. 3장 뜨기 하고 소금을 뿌려 두시고요. 10분 뒤 씻어서 꼬챙이에 구우면서요. 그때 소금 뿌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금을 뿌려서, 웃소금을 뿌려서 구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는 각각 초당근 및 조림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무는 초당근 하시면 되고요. 모양 내어서요. 우엉을 졸여주시면 됩니다. 구이 그릇에 삼치 소금구이와 곁들임을 담아 완성하시오. 예, 모든 재료들은 삼치 주변에다가 담아주시면 됩니다. 삼치는 길이 10cm 두 조각 제출해야 됩니다. 뼈 빼고 양쪽 살 두 장 모두 전량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마 우려내겠습니다. 다시마는 이따 우엉 조림할 때 필요합니다. 물 반컵 정도 넣어주시고 다시마 살짝 닦아주시고요. 찬물부터 약한 물로 은은하게 끓여줍니다. 우엉 조림할 때 다시마 물을 이용합니다. 그 외에는 사용하는 곳이 없습니다. 먼저 다시마를 우리면서 다른 작업 준비하시면 됩니다. 깻잎 찬물에 좀 담가 놓으시고요. 항상 깻잎 또는 청차조기 또는 시소가 나오면 찬물에 이렇게 담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엉은 껍질을 벗겨 식초물에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지저분한 것이 그릇에 묻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무 껍질 벗겨 놓습니다. 우엉도 먼저 졸여야 하고 무 초절임도 먼저 해야 하고 삼치도 소금을 먼저 또 뿌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치 소금구이에서는 셋 다 먼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되는 것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시마 물이 벌써 끓어오릅니다. 자, 그러면 다시마 건져주시고 불은 또 꺼줍니다. 다시마 국물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우엉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다시마가 끓고 있다면 무 초절임이나 삼치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엉입니다. 우엉은 껍질을 벗겨 사용하시는데요. 저희 시험에서는 필러 사용하지 않죠. 칼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시면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 개수대에서 하셔도 되고요. 흙이 좀 많이 나오니까 밑에 키친타월을 깔아놓고 하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자, 우엉은 껍질을 벗겨두었습니다. 이렇게 갈변이 쉽게 되니까 식초물에 좀 담가 놓으셔도 좋고요. 저는 바로 졸일 거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등분 정도로 잘라주시고요. 이런 모서리 부분이 조리는 과정에서 깎일 수 있으니까 한번 잘라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완전 동그랗게 자를 필요는 없지만 각진된 모서리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준비했던 우엉을 조리겠습니다. 물기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식용유를 약간 넣었습니다. 우엉을 기름 코팅이 될 정도로 살짝만 볶아주시고요. 불이 세지 않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처음에 끓여두었던 다시마 반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장과 설탕. 맛술입니다. 자, 이렇게 졸여주시는데 우엉이 부드럽게 졸여지도록 해주시고요. 또 졸이는 과정에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을 중간으로 낮춰주고 은근하게 보시면서 졸여주시고요. 한번 국물 끼얹어주시고 중간중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엉을 옆에 졸이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물을 먼저 하셔도 되고 삼치를 먼저 하셔도 되는데요. 삼치 굽는 동안에도 무 초절임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치를 가장 먼저 손질을 하셔도 좋습니다. 항상 야채부터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메뉴에 따라서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치는 시험장에서 머리 부분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꼬리 쪽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머리 쪽을 받으시면 이렇게 내장 부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쪽 부위가 사용하기 조금 더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머리 쪽 부위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씻어 놓았고요. 삼치는 부드럽게 이렇게 살짝만 긁어주시고요. 지느러미를 잘라줍니다. 시험장 가실 때 가위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장 제거하겠습니다. 배 쪽에 칼집을 넣어서 내장을 꺼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뼈 쪽에 피가 고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긁어 없애주셔야지 생선살이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칼을 이용해서 핏물을 긁어내시거나 물로 한번 씻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에 씻으시면서 손톱으로 긁어서 핏물을 없애주셔도 좋습니다. 자, 저는 생선을 한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럼 이제 세장뜨기 하겠습니다. 생선 손질하실 때 주변에 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살짝 칼집을 넣어서 뼈가 칼 밑에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살을 이렇게 벌려가면서요. 앞날로 긁어주세요. 자, 한 장 떴고요. 반대쪽입니다. 항상 뼈가 살 밑에 있도록 하고 포를 떠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장을 떴습니다. 그럼 뼈는 버리시고요. 이 부분에 지저분한 게 남아있다면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삼치 중간에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부분은 이렇게 뽑아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껍질 쪽에는 X자로 칼집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삼치는 소금에 삼치는 소금을 뿌려두겠습니다. 그래서 생선살이 단단해지게 간이 배이도록 만들어두겠습니다. 자, 삼치를 손질하는 동안 우엉이 모두 졸여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끈적끈적하게 윤기나게 아주 잘 졸여졌죠. 타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럼 우엉은 꺼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생기는 국물도 끈적끈적한 국물도 같이 놔주세요. 자, 이제 무 초절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는 3 곱하기 3 정도 아니면 2 곱하기 2 정도로 네모나게 잘라줍니다. 높이도 비슷한 크기로 해주세요. 자, 그리고 칼집을 넣어주시는데요. 촘촘하게 3분의 2 깊이로 넣어주시고 슬근슬근 비비면서 무가 끊어지지 않게 두께 폭이 일정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앞날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끝에는 또 칼집 넣기 힘들겠죠? 그럼 물을 약간 돌려서 또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로 들어갔어요. 그럼 방향을 돌려서 반대 방향도 물을 끝에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해주셔야 무들이 고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초절임. 식초, 설탕, 물, 소금을 좀 넣고 물을 절여두겠습니다.
소금이요. 물입니다. 식초. 설탕입니다. 자, 이 부분이 칼집 넣은 부분이 절여져야 되니까 이렇게 밑으로 가도록 절여 놓으세요. 자, 그럼 레몬 손질해 보겠습니다. 레몬은 일단 장식용 필요하고요. 만약 레몬이 조금밖에 나오지 않았다면 장식용하고 가장자리 부분을 다져서 껍질 부분 다져서 장식용으로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일정 부분의 껍질을 이용해서 다져서 나중에 무 초절임 위에요. 뿌리겠습니다. 자, 레몬은 웨지형 웨지형 레몬 그리고 다지는 레몬 준비 두 개 다 해주세요. 깻잎도 손질하겠습니다. 깻잎은 삼채를 이 위에 놓을 거니까요. 너무 작거나 크지 않게 손질해 둡니다. 자, 이제 삼채를 구워 보겠습니다. 삼채가 다 절여졌다면 물에 한번 헹궈 주시고요. 이렇게 수분을 제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새꼬챙이를 이용해서 구워 주실 건데요. 새꼬챙이 삼치가 들러붙어서 나중에 안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기름칠을 좀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꼬챙이를 3개를 꽂아주시는데요. 이렇게 나란히 3개를 꽂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엇갈려서 꽂아주셔도 됩니다. 꽂으실 때 새꼬챙이가 껍질 쪽에 가깝게 꽂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꼬챙이를 꽂으실 때 너무 살 쪽으로, 그러니까 뼈쪽살 쪽으로 가깝게 꽂으시면요. 삼치가 굽다가 가스레인지 쪽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꼬챙이 3개를 모두 꽂았습니다. 그러면 구울 때 우소금을 뿌려서 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아까 절였지만요. 껍질 쪽에 조금씩 살 쪽에도 조금씩 뿌려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구우실 때 불은 중간불입니다. 꼬챙이를 잡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구워주세요. 자주 왔다 갔다 뒤집는 거는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 맛이 빠져나갈 수 있고요. 살이 더 부서질 수 있습니다. 생선이 이렇게 기니까 골고루 있도록 굴려주세요. 자, 생선살이 이렇게 하얗게 잘 익었습니다. 그럼 반대편도 잘 익혀주겠습니다. 껍질 쪽은 칼집을 넣어 두었거든요. 거기 벌어진 쪽 보시면서 살 색깔이 어떻게 변했나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껍질 쪽 방향도 안쪽 살이 하얗게 잘 익었습니다. 자, 그러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 접시 위에 깻잎을 깔아주시고요. 삼치는 식은 후에 꼬챙이를 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냥 한 번에 훅 빼지 마시고요. 한 바퀴 돌려서 부드럽게 떨어졌는지 확인하시면서 떼주세요. 자, 꼬챙이에서 뺀 삼치는 깻잎 위에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레몬 장식하시고 무 초절임에 두었습니다.
삼칫 굽는 동안에 이렇게 잘 벌어질 정도로 되었으면은 요거를 레몬 다진 거를 위에다가 묻혀주세요. 자, 이렇게 벌어지게 국각공 모양처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졸여두었던 우엉은 깨를 이렇게 묻혀서요. 우물정 형태로 놔주세요. 자, 졸여진 우엉은 이렇게 깨를 묻혀서 앞에 아니면 혹은 뒤에 장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치가 반드시 익어야 되고요. 나머지 부재료들도 잘 곁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치 소금구이 완성되었습니다.